shit off. It's just you, me, and the odds. We stuck together, we two peas in a pod. You dealt a bad hand, I'm there, season the cards. We'll never be separated till we see in the cards. 몇 명이 되시더라, 목표 지는 좋다고. 로미오, 여기 지혜라. 목표는 지원권이야. 조심 돌려. 임무는 매우 간단하다. 간결하고 확실하게. 평소처럼 반동만 느끼면 된다. 난 최고의 킬러니까. 그럼 갑자기? 오, 저것은 BBQ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신상 치킨이구만. 단짠의 끝판왕으로 저 위에 뿌려진 가루는 맛이 일품이지. 사실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. 하지만 난 최고의 킬러 프로다. 흔들리지 않아. 한입 정도는 괜찮을지도. 시에로 헬로미오. 적들이 건물 내에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. 임무 중 소리, 소음에 주의할 것. 이선 교신과. 이거 젠장. 하필 일할 때. 괜찮아야지. 먹을 수 있을 거야. 이번 임무는 간단해. 난 얼죽치니까.
맥주 먹을 때 다른 치킨 안 시켜. 이거 시켜가지고 딱 쫙쫙 다 뜯어놓고 완전 다 이렇게 딱 먹기 편하게 다 뜯어놓고 맥주 한 개 딱 손에 들고 먹으면 와 진짜 끝판이다. 와 맛있네. 입 눈곱 뿌려져 있는 이 가루가 맛있어. 치킨도 간장치킨이어가지고 맛있고 가루가 맛있어. 가루도 진짜 맛있네.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건가? 한 개 먹어볼래? 한 개 줄까? 먹어봐. 맛있던데. 뭐 평가해봐.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건지. 단짠. 맞지? 단짠이 끝판인데 원래 이 다른 브랜드 보면 살이 많이 없거든. 맞잖아. 근데 살 많아. 단짠이지. 이제 그럼 날개를 먹어볼까? 아직 이름도 출시 안 됐다고. 약간 눈꽃 간장치킨. 이것도 마늘인가 봐. 맛이. 가루가. 아, 여기서 약간 매운맛이 나나? 마늘인 것 같아. 마늘 가루. 맛있다. 나 어떡하지? 술 땡기는데? 아, 마늘이 들어가서 맛있구나, 또. 좋아, 이제, 대망의 이제 검은 치킨. 이 검은 치킨 약간, 그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이 치킨은 제주도 돌하르방 같은 느낌입니다. 제주도 감귤, 맞나? 이거 뭐든 이거. 진짜네, 이거? 응?
아 진짜 감귤인가? 맞네. 오 약간 제주도 특산품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. 일단 먹어볼게요. 일단 네, 껌 치킨은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데 먹어볼게요.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되나? 이것도 약간 매운맛이 있는데? 이 소스 왜 이렇게 핑크핑크하지? 소스 맛 특이한데? 치킨이 제주도 약간 돌담길이나 돌하르방이나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맛은 약간 마늘, 생강 약간 그런 쪽의 맛이 나도 나요. 맛 엄청 특이한데 맛있네 이거. 와 소스 어차피 소스가 맛 궁금하죠 여러분. 약간 검은색은 어떻게 낸 거지 색깔을. 약간 오징어 먹물 같은 느낌인가. 와 이게 처음에는 약간 색깔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나 먹기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먹으니까 계속 찍어 먹게 되는 게 그런 맛인데? 약간 이 소스는 상큼한데 시큼하고 약간 달면서 약간 샐러드 드레싱 같은 그런 느낌이 나. 피디님 먹어볼래요? 먹어보고 싶죠 솔직히. 솔직히 궁금하죠? 알겠어요 찍어줄게. 대시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일단 먹어봐. 사실 오늘 미션이 있는데 먹다 보니까 미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. 맛있어요 근데. 맞죠? 약간 좀 없는 맛이다. 치킨 어깨 없는 맛이에요 진짜로. 백년초 소스도 맛있고. 이거 백년초 소스 맞죠? 맛있어 맛있어. 근데 이게 계속 들어가네 특이해가지고. 근데 소스 찍어 먹는 묘미가 좀 있네. 맥주 먹을 때는 필수. 진짜 맥주 먹을 땐 필수고 뭔가 살의 부드러움을 더 느끼고 그 이 껍질의 부드러움을 더 느끼면서 단짠의 끝판을 느끼고 싶다면 약간 이 눈꽃 이 마늘 가루랑 조합이 되게 좋아요 진짜. 그리고 앞에 우리 검은 치킨 BBQ에서 제가 검은색 좋아하는 걸 알고 만든 치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특이한데 맛있어요. 처음에 이 왜 치킨을 이름 만들었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일단 뭐 저는 아무런 그런 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먹어보긴 했지만 아마 지금 이 출시된 그 치킨을 출시도 되기 전에 먹은 건 제가 처음일걸요?
맞나요? 이름도 몰라. 좀 평을 해보자면, 사실 저도 BBQ 잘 안 시켜 먹었거든요. 고백하겠습니다. 진짜 잘 안 시켜 먹었습니다. 근데 이제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요 놈 자주 먹을 것 같고, 요 놈도 자주 먹을 것 같아요. 요 놈은 제주도 바로 간다. 일단 제주도 가서 실제 돌담을 보면서 한라산 딱 까가지고 백년초 바로 찍어가지고 소스. 아, 술 당기는 오늘 술 없나? 왜 너희들 술을 준비를 안 했노? 네. 최고를 꼽는다면? 최고? 와, 어렵다. 다 맛있어가지고. 근데 이 뽑기 어렵네. 근데 진짜 특이한데 맛있는 건 이 치킨. 근데 약간 옛날 통닭같이 그 감성 느끼면서 먹을 거는 이제 이 치킨. 그냥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으면 좋을. 네, 이 눈꽃치킨. 그냥 전 치킨은 다 사랑이죠. 네, 치킨은 가리지 않습니다. 얼죽치. 아, 얼죽치. 아, 치킨을 가린다라는 건 치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치킨은 검은색 치킨이든 빨간색 치킨이든 옛날 치킨이든 치킨은 치킨이다. 어떤 치킨이든. 아, 카메라 끄고 좀 편하게 못 만드나 이제? 아이가. 아, 네, 이제 저희가 저도 먹고 또 우리 저희 앞에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절진이랑 좀 먹었는데, 주자가 있는데 여러분, 진짜 생각보다 인기 많았어요. 이 도라루방 치킨, 아, 현맘 치킨, 돌담 치킨. 일단 평을 제가 좀 우리 팀들의 평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, 손이 가는 맛. 일단 어 뭐지 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맛있다. 보기에는 좀 어 뭐지 했는데 계속 손이 간다. 맛있다. 그다음에 이것도 눈꽃 치킨도 부드럽다. 끝맛이 약간 맵삭한 맛이 있다. 그래서 이것도 좋다. 옛날 통닭 뭐 카레 맛도 좀 난다고 얘기하고. 네, 일단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맛있다는 평이 나왔어요. 사실 치킨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렇지만 궁금하겠죠 여러분. 이거 맛 궁금하죠 진짜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출시되어 있는 치킨은 아닙니다. 네, 10월 18일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치킨 명이랑 이렇게 나올 테니까 저도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, 먹고 싶어도 여러분 11일 정도 참아주셔야 됩니다. 우리 영상이 7일에 올라가니까. 네, 그때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 치킨에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맛있긴 맛있어. 치킨 멋져. 나 좀 약간 놀랐네 사실.